화물 제가 보장으로 서 있습니다. 철회 작업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지나셔야 되겠고요. 남동 나들목 부근에서 2km 구간 더디게 지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송추 방향으로는 시흥에서 송내 나들목 부근까지 6km 구간 전체 나타나고요. 장수 나들목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중인 만큼 뒤따르는 사고를... 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는 없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고요. 아침에는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밤낮으로 기온이 오락가락해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옷차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와 재난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TVN 교통정보 교다은이었습니다. 졸려. 술이 술인 마술이 존마 사라져라 이야. 진짜 신기하네. 잠이 깨는데. 와, 진짜 마술을 뿌린 거야, 당신? 창문을 열었더니 졸음이 싹.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만 낮춰도 머리가 맑아져요. 졸음운전 예방법. 차량 내부 환기로 신선한 산소를 채워주세요. FM 100.5MHz TV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HNSU. 경인 배려하는 그래서 3시를 지금 이 뉴스입니다. 네, 저는 뭐 예상을 했는데도 굉장히 큰 소리에 깜짝.